여러분 안녕하세요. 폭타 폭타입니다. 자, 오늘은요 내 소식을 들은 너의 속마음, 자 그 사람의 속마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의 속마음은 어떨까요? 담담하게 뭐 정리를 뭐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연락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뭐 그게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해 올 수도 있고요. 자, 집중해서 자 선택해 주시고요. 선택지는 언제나 네 가지입니다. 1부터 4까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폭타 폭타.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자 그 사람의 속마음이에요. 타로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잠시만요. 자, 이렇게 저는 타로를 모두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고요.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자, 그 사람의 속마음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죽음의 타로가 코뿔소의 뿔에 이렇게 찔려서 죽어 있습니다. 아, 좀 부정적인 타로이긴 한데요. 자, 이 윗줄이 상황이라면요. 이 아랫줄은요.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인 거예요. 자, 사랑을 자, 표현하겠다는 마음도 있고요.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그분의 조금 개인주의적인 이기적인 생각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 플레이라는 놀이의 타로가 있어요. 자, 그분은요 지금은 연락을 하고 있지 않지만 생각이 나면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할 거예요. 사랑을 표현한다는 그런 타로가 나와줬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 진실하진 않아요. 마음이 진지하진 않지만 그래도 연락은 한번 할 것이고 자기가 원할 때, 자기가 여러분들이 궁금했을 때 그냥 쉽게 연락 한번 하고 여기 죽음의 타로, 악마의 타로는 현재 상황과 그분의 속마음 모두 연결되는 타로이기 때문에 아, 조금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그분의 속마음 내가 원할 때 너한테 연락해서 그냥 내 기분만 채우고 언제든지 너를 떠나겠다, 그런 속마음이에요. 자,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 기회의 타로가 있습니다. 별이 이렇게 반짝이고 있어요. 그분은 여러분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쉬움에 차 있습니다. 아쉬운 한편 여기 이렇게 초록색의 타로, 자연의 타로, 돌덩이에 눌려 있어요. 어쩔 수 없다, 순응한다, 받아들인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여러분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할 때 연락할 수 있는 상대, 내 아쉬운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상대라고 그분은 생각했겠지만 지금 여러분의 소식을 듣고는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질투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손실의 타로까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악마의 타로가 나와줬기 때문에 여러분을 한번 찔러보기 식의 연락은 올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질투심이 심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지내시는 거, 행복한 거 이런 걸 좀 보기 싫어요. 내 영향력을 여러분한테 계속해서 끼치고 싶은 그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부정적이에요. 어차피 진실되게 여러분한테 잘 해보고자 하는 마음은 그렇게 제가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냥요 좀 쉽게 생각해요. 편하게 여러분을 만나고 싶고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여러분의 소식을 듣고는 분노하고 있고요, 질투를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이 나름 잘 지내신다는 게 이분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가 없는데 네가 잘 지내? 그런 얄밉네요. 자, 악마의 타로 있기 때문에 강렬합니다. 아주 좋거나 아주 나쁜 것은요 무언가 불꽃이 튀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연락이 올 거예요. 이분은 연락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 충고의 말씀, 조언의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타로가 하는 얘기고요. 즐거움의 타로, 어차피 여러분에게 어떤 진지한 마음보다는 다시 한번 자기가 좀
채우고 싶은 부분, 예, 아쉬워서 한마디로 오는 거니까요. 이분을 받아두지 마시고 한번 이분을 좀 이용해 보세요. 이런 마음을 밀당을 좀 잘해 보시면 이런 분노를, 이런 이분의 질투심을 이분과 잘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분은 지금 여러분의 소식을 들으셨고 질투하고 있고 아쉬워하고 있고 그리고 나 없이도 잘 지낸다는 거에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은 한번 올 거예요. 좀 이기적이네요. 자기 자신만 먼저 생각하는 이분이에요. 그런 마음을 잘 이용해 보시면 이분과의 관계 발전에 어떤 계기로 활용할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내 소식을 들은 그분의 속마음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응원 드릴게요. 폭타 폭타. 내 소식을 들은 그 사람의 속마음 알아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고요. 자, 집중해서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두 번째 선택지, 내 소식을 들은 그 사람의 속마음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 원숭이, 바보의 타로, 어리석음의 타로가 가장 눈에 들어와요. 자, 이분은요, 황금의 여인, 여러분을 아직도 좋아하고 있고요, 아직도 마음에 담아주고 두고 있습니다. 이 종교적인 의미를 상징하는 이 타로는요, 자, 인연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그분은 여러분을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헤어질래야 헤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은 단지 좀 떨어져 있을 뿐이에요. Free yourself거든요. 자신의 일이라든지 자신의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서 잠시 떨어져 있습니다. 좀 바쁘대요. 자기가 처한 상황을 먼저 헤쳐나가는 게 이분의 급선무고요. 자, 그래서 그런지 여기 해골과 찡그린 산의 얼굴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연락하는 걸 자꾸 미루고만 있습니다. 그런, 자, 미루던 중에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 그래서 아버지의 타로, 담담한 척을 하고 있지만, 예, 어리석음, 내가 왜 연락을 못했을까, 그런 후에 빨리 왜 붙잡지 못했을까, 그런 고민을 또 하고 있네요. 자, 매혹의 타로가 있으니까 아직도 이분은, 자, 황금의 타로, 매혹의 타로, 여러분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단지, 예, 자신의 일을 먼저 처리하고, 자, 그러기 위해서 지금 조금 떨어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아, 근데 여러분의 소식을 듣고 나서 이분은 굉장히, 예, 슬퍼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진작 붙잡지 못했을까. 자, 그런 한편으로는요, 여기 이 타로는요, 과거의 사랑, 과거의 사람, 과거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자유롭게 풀어주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분은요, 좀 포기가 빠르신 분이네요. 자,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한테 연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어도 다 미루고 있었어요. 자, 시뻘건 해골과 찡그린 얼굴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그러던 중에 여러분의 소식을 듣게 됐고, 적극적으로 뛰어들기보다는, 예, 놓아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분은요, 여러분의 소식을 좀 들었을 때, 내가 왜 먼저 연락하지 못했을까? 너는 왜 나를 기다려주지 못했니? 그런 원망 조금 하고 계세요. 아직도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 여러분께서 이분을 붙잡고 싶으시다, 그러면요, 과감하게, 예,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보시는 거 전 추천드리고요. 이분한테 다른 여자가 있다거나 이분이, 예, 딴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신의 상황이 좀 힘들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일이 먼저 중요하고, 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을 챙기지 못한 거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좀 과감하게 여러분이 먼저 이분한테, 예, 먼저, 예, 마음을 여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분은요, 좀 미루기만 하세요. 예. 정말 지금까지 연락
하시고자 하셨다면 쉽게 쉽게 연락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았을 거예요. 근데요, 뭐 자신의 처한 상황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그냥 미루기만 하시는 분이라서 그렇게 먼저 움직이시는 걸 기대하시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을 향한 마음은 기본적으로 매혹이고 황금의 여인이고 그 다음에 인연인 거예요. 인연. 이분은요 여러분을 끊지 못하십니다. 뜬금포 연락. 그리고 괜히 친절하게 대해줬다가 갑자기 차가워지고, 자 그런 상황이 이분한테 보이실 거예요. 자 어쨌든 여러분의 소식을 들으시고 이분은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먼저 연락하지 못했나. 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직도 예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과감하게 먼저 한번 연락하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이분은 여러분들을 놓아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길게 이 상황을 예, 그대로 유지하지 마시고요. 일단 변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오해도, 왜냐하면 바보와 어리석음의 타로니까 쓸데없이 확대 해석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 바로 잡아 주실 필요도 있으시고요. 어쨌든 자 이분은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식을 듣고 아 이제 접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다만 예, 이분의 지금 상황이라든지 처한 예, 일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예, 그게 문제지 다른 여자가 있다거나 그런 이성이 있다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분과의 관계 발전을 원하신다면 아직도 여러분을 황금의 여인으로 보고 있고요. 매력적으로 느끼고 있고 인연이라고 느끼고 있는 이분에게 과감하게 한번 연락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복타. 자,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내 소식을 들은 그의 속마음 알아보겠습니다. 자, 집중해서 타로를 선택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세 번째 선택지고요.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자, 그의 속마음. 여기 보이시나요? 예. 빨간 시뻘건 타로고요. 사냥감이 화살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야, 막 열정, 패션의 타로. 예, 열정이에요. 피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도저히 참지 못할 것 같으시대요. 자, 주술사. 여러분을 자신의 손바닥 안에 놓고 쥐락펴락 하고 싶은데 자 그게 안 돼요. 자 여기 자 어머니가 임신을 하고 있는 타로인데요. 코뿔소의 타로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속에 가라앉은 소년이에요. 소년의 얼굴을 돌덩이가 누르고 있습니다. 정체를 상징하고요. 변하지 않는다는 마음을 상징합니다. 주술사가 있으니까요. 자존심도 셀 거고요. 여러분을 정말 쥐락펴락하고 싶은 그 사람이 예, 여러분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지금 다급해졌습니다. 뭘까요? 여러분의 어떤 소식을 들었을까요? 예, 빨리 여러분한테 연락을 해야겠다. 내 소식을 내 마음을 전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부글부글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자 기다림의 가치 로맨스 필링이에요. 자 이 사람한테 연락이 오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장의 타로 정체를 상징하는 이 타로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예. 이분이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럼 뭐냐 여기 친구들이 도와준다는 의미의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로맨스 엔젤의 타로에서요. 자 그렇다면요 이제 쓰리 쿠션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뭐 SNS 프로필을 바꾼다든지 노래를 바꾼다든지 사진을 막 올린다든지 괜히 오바해서 뭐 즐거운 사진 아니면 어떤 사람과 같이 뭐 여행을 갔다 온 듯한 그런 사진을 올린다. 그거는요 다 여러분들 보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자꾸 뭔가 자극을 하려고 할 거예요. 조금 애 같다고 할까요? 아, 비겁까지는 안 가고요.
그냥 솔직하게 스트레이트로 말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네요. 그걸 못하고 빙글 빙글 돌려서 여러분들의 귀에 자, 무언가, 예, 자신의 소식이 들어오게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할 겁니다. 자, 어쨌든 이분은 여러분들의 소식을 들으시고 지금 마음이 급해졌어요. 어떻게 해서든 빨리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 내 마음을 전해야 된다.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미있네요. 아, 여러분, 제대로 이분을 좀 자극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도 여기 코뿔소로 상징되는 정체, 움직이지 않겠다는 그분의 굳은 의지. 참이 재미있으신 분이신데요. 주술사, 자존심과 자신감, 자만심. 자기가, 예. 절대로 창피하거나 쪽팔린 거는 싫대요. 예. 흙탕물을 손에 묻히고 싶지 않대요. 그러면서도 여러분을 얻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가지고 싶습니다. 이분의 마음은 예, 충분히 알았으니까요. 자, 요럴 때, 예. 뭐 연락을 뭐 하신다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 있으실 거고요. 물론 그분은 좀 틱틱거리실 거예요.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 예. 여러분에게 좀 갑질을 하려고 해서 그렇지, 예. 주술사 조금 꿀크 들어간다면, 예. 선택은, 예, 여러분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이분이에요. 로맨스 필링이기 때문에요. 예. 이건 좀 인연하고 좀 다른 의미입니다. 그냥요, 여러분을 좋아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만한 분이 이분한테는 없었던 거예요. 자기를 좀 받아주고, 자기를 좀 이해해주고. 그래서 그런지, 자, 이분도요, 예, 여러분한테 지금 빨리 뭔가 행동을 하고 싶으시고, 자, 그리고 다시 갑이 돼서 여러분을 좀 쥐락펴락하고 싶으시대요. 다만, 예, 주술사가 있으니까, 예, 자존심, 자신감, 뭐, 모양 빠지는, 예,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있네요. 먼저 연락한다든지, 그런 걸요. 좀, 그쵸. 얄밉다는 말이 맞겠네요. 얄밉긴 하지만, 그래도 이분의 마음이 진실이기 때문에, 먼저 연락하시는 건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예, 아까 드린 것처럼, 쓰리 쿠션으로 빙글빙글 돌려서 여러분들한테 무언가 감정의 표현을 해올 거예요. 그런 거, 예, 잘 참고해 주시고요. 뭐, SNS 노래를 바꿨다, 사진을 바꿨다, 뭐, 프로필 메시지가 바뀌었다. 그거 다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라고 하는 겁니다. 요 정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뭐, 갑질을 하려 한다는 게 조금 걸리네요. 자, 응원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선택지였고요. 폭타, 폭타! 자,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내 소식을 들은, 자, 그 사람의 속마음 알아볼게요. 잠시만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고요. 내 소식을 들은, 자, 그 사람의 속마음입니다. 자, 이거는요, 여러분하고 결혼하고 싶대요. 여러분하고 사귀고 싶대요. 자,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이분은요, 절대 여러분한테 연락 먼저 못 합니다. 왜냐면요, 자격지심입니다. 여기 이렇게 시뻘건 타로들 보이시나요? 해골도 있고요. 자, 여기 시뻘건 석상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사고 쳤고요.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절대 연락 못 하는 거고요. 하지만 여기 소울메이트라는 타로가 나와줬어요. 자, 그리고 웨딩. 자, 이분은 자격지심, 그리고 여러분한테 큰 사고를 쳤습니다. 여기 황금의 여인, 춤을 추고 있는 여인인데요. 진실된 마음. 이분은 여러분을 아주 좋아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스로 지금도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보다도요, 이분이 먼저 여러분을 놓지 못할 거예요. 단지 지금, 예. 하여튼 사고 쳤어요. 어마무시한 사고 쳤고요. 여러분을 짜증나게 했고, 분노하게 했고, 자기의 잘못을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웨딩, 결혼하고 싶대요. 예. 다시 한번 출발을 하고 싶은데, 도저히 어떻게 시작할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겁니다. You are soulmate래요. 두 분은 절대로, 예, 아직 뭐 헤어지셨다고 해도 헤어지신 거 아니고요.
이별하셨다고 해도 이별하신 거 아니고요. 그냥 잠시 거리를 두고 있다. 시간을 가지고 있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분 자체가 절대 여러분을 먼저 놓지 못합니다. 아직 영향을 끼치고 있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해골, 자, 석상, 그리고 아이까지 이 시뻘건 타로들이, 예, 이분이 여러분에게 큰 잘못을 했고 중요한 건 자기 잘못을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마음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일단은 지금 여러분의 소식을 듣고 이분은 연락을 하고 싶어도 연락을 못합니다. 절대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웨딩의 타로가 있지만, 야, 그리고 소울메이트와 진실땜이라는 타로까지 나와줬지만, 야, 그래도 이거 쉽게 아마, 예, 뭐 연락을 한다거나 그거는 정말 정말 조심스러울 겁니다. 차라리 악마나 사랑의 타로, 뭐 웨딩의 타로 있지만 이거는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지 사랑이나 악마, 예, 이렇게 굴곡이 가장 좋거나 가장 나쁘거나 그런 게 있으면은 오히려 시원하게 연락이라도 오겠지만 이분은 그냥 벙어리 냉가슴이에요. 끙끙 앓을 겁니다. 아주 끙끙.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분의 마음을 좀 돌릴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벙어리 냉가심이면서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예, 다시 시작하는 걸 바라고 있다고 해도 그게 쉽지 않을 거라는 결론까지도 내리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두 가지, 예, 마음을 이분을 좀 보듬어주고 돌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고 얘기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좀 다독여주고 끌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잘못과 실수는 이분이 하셨는데도 여러분이 역할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자, 황금의 타로가 있습니다. 황금의 타로, 여기 춤을 추고 있는 여인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알아서 잘 지내고 계실 겁니다. 자, 웨딩의 타로 있고 진실과 소울메이트의 타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분 혼자서 끙끙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정말, 예, 내 소식을 관심 있게 들어줄 사람이 주변에 한 명도 없다. 누가 나한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난 진짜 주변에 이성이 없다. 자, 그렇게, 예, 말씀을 하신다면 이거는 누군가 여러분을 짝사랑하고 있다. 딱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의 소식을 듣고 그분은요 지금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으면서 연락을 하고 싶어도 연락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웨딩이요, 여러분하고 웨딩 결혼하고 싶대요. 자, 이거는 뭐 사랑, 뭐 결혼, 뭐 이런 쪽으로 흘러가니까 뭐 그냥 그렇게, 예, 제가 키워드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진실땜. 자, 요런 선택지라면 아마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고 여러분을 좋아하고 있고 여러분한테 아마 마음을 주고 있을 거예요. 야, 요럴 때 그 사람의, 예, 마음을 너무 상처 있게 하지 마시고요. 인생 살다 보면요,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다시 마주칠지 모르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런 점 잘 참고해 주시고요. 예. 여러분한테는 뭐 나쁘지 않은 뭐 선택지라고, 예, 볼 수 있겠네요. 웨딩, 자, 그리고, 예, 소울메이트, 진실땜. 좋습니다. 예, 여러분 하시기에 달려있네요. 자, 응원 드릴게요.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포타.